아빠 솔리피 좀 깨워야 돼, 근데. 아, 8시. 헤헤이. 어, 완전 잠들 때, 이거. 이거 들어라. 들어라, 이거. 들어, 이거 들어. 그래, 더, 더. 잘 됐네. 으쌰! 으쌰! 바로. 으쌰! 시다 갑시다. 우리 자네 둘. 요연. 두 분의 합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. 저 육아의 합이. 응, 똑바로 앉아. 봐봐. 밥상에서 머리 하면 안 되지, 채솔리. 똑바로. 봐봐. 머리 손절하는 선수됐다. 아빠 식사하세요 이제. 또 아침마다 힘들겠다. 그런가. 먹으면서 잔다. 귀여워. 근데 이제 지금 봄이 되니까 조금 기분 좀 이상한 게 있지. 뭐가 이상해요? 지금 꽃놀이 간다고 그러니까 애들 손잡고 지금 부부 손잡고 가는데. 그런 거 없잖아. 아 근데 좀 씁쓸하지. 근데 솔리피 데리고 나가면 또 기분이 또 좋아요 또. 왜 그게 얘기가 됐어? 외계적으로 조종한 사람 의의를 모르겠어. 그거를 갖다가 부모들 나로 생각할 때는 진짜 충동이 커가지고 말을 못한다 말을 못해. 아. 그런데. 이게서도 남자들이 생겼다 그런 게 이게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에는 좋게 생각 안 해요. 막 조용히 달다 가지 뭐 그걸 공부를 하나 싶으지.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빠 근데? 아 그 뭔다 이거 요즘 가끔 나오지 이게. 아 뭐 유튜브도 봐요? 나오지. 니도 마찬가지. 니는 일반 솔리피를 중점을 줘야 되는데 니가 나타나는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 집어다 이거. 한번 뒤에 있으면 그걸 끝내야지. 첫째는 솔리피 항상 솔리피 생각해. 여자는 생각하지 말마 이거. 애가 얼마나 막 결국 귀엽게 크잖아 크는 것도. 그래도 아빠도 이혼하고 옛날에 만났던 여자 누구 만났는지 나도 다 알아요 아빠. 그거는 나는 그거에 그런 거는 나는 내가 이야기 안 하더나 가정의 파탄은 일절 없다 이거지. 아 그럼요. 원래 부산에 있을 때는 솔리피를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그랬었는데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솔리피를 보러 갈 수 있는 게 너무 신나고요. 아 서울 사니까 자주 보겠다. 하이 뭐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? 바로 해. 맨발 로션네. 어. 언니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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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오래 살다 보니까 또 보게 돼. 이거는 솔리피 거랑 이거 나중에 침대 꾸밀 거. 오, 그런 것도 준비해왔어? 어. 이거 아버님 드려. 아빠 정이, 아니 저 사왔어요. 정이가 사왔어요. 유자차 뜨거워요, 아빠. 감사히 먹겠습니다. 야. 뭐 많이 사왔네. 뭐 많이 사왔어요. 이건 내가 왔는데 많이 사와야지 뭐 원칙이야. 그럼 요거 아버님 까 네가 와. 아니 아 그 홍삼 생각했다가 어. 저번에 아버님 홍삼 드시고 좀 안 맞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지? 안 맞다고 하셔가지고 홍삼 말고 홍마늘 남자한테 좋은 거 그럼 이걸 원래 이거 뭐 영양 보충제가 예 네, 맞아요 영양 보충제. 그럼 내 오래 살면 니한테 안 좋잖아. 아니에요! 왜 그런 말씀하세요? 네? 네 진심으로 하는 거 맞나, 군발? 내 오래 사는 게 좋나? 네! 내 건 하나도 없다? 어?
어? 내 건 하나도 없다. 어. 미안하다. 아, 받을 거야. 예, 뭐 드셔보시고 만약에 잘 맞으면 그 다음부터 오빠가 사드려. 응. 챙겨가지고 고맙딩. 아유. 앞에서 먹어야지. 안 되지. 요즘 살긴 어때? 저요? 아니 뭐. 깨가 서도 되나? 아유, 아니에요. 깨가 서도 되나? 어떤 거? 아니, 아니에요. 이렇게 쏟아지던데. 아, 뭐래. 봤니? 아니야. 그냥 조신하게 있습니다. 깨가 쏟아지는 쪽으로 자꾸 노력해야지. 감사합니다. 이제는 솔잎이 하루하루 보내고 진짜 재밌다. 아, 요즘에는. 어, 그래요? 처음에는? 처음에 네가 내 복장을 쳤지. 얼마나 고생했는데, 솔잎 때문에. 아, 그럼요, 예. 아이고, 잠도 안 자고. 그래도 이렇게 다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반성할 때도 있지, 그죠? 솔직히 살아가면서. 아, 그럼요, 있죠. 있지. 아, 그 반성이 쌓이고 쌓이면은 기적도 올 수가 있어. 기적. 그러니까 나는 그때를 기다리는데 모르겠다.